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13년간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투자 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가 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가 우리가 집중해보면 좋은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뭐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네. 뭐 어제 상당히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시각 현재 뭐 재생에너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시각 현재 그 하나케미칼 OCI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1.5%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웅진에너지와 신성이엔지 그리고 동국 SNC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일단 뭐 재생에너지 계획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 그런 것점이 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키워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는 탈원전, 그러니까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재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탈석탄, 그리고 석탄을 통해서 화력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기 재생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는 재생에너지, 이런 대체를 좀 확산하겠다. 그런 어떤 정부의 입장이 어저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2020년, 실은 몇년안 남았습니다. 뭐 내년 2018년이면 약 3년 정도 지나면 2020년인데 2020년까지 이런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보다 많은, 그러니까 약20% 정도 비중을 좀 올리겠다.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20% 올리는 비중인데요. 태양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전기를 이용, 그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좀 하는 그 태양광이 약 60%, 그리고 풍력, 뭐 해상 풍력을 통해서 약 34% 비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태양광 비중을 70, 그리고 풍력을 3으로 주겠다. 이렇게 좀 정부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몇 종목들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도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태양광 관련주 어저께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케미칼의 주가가 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다고 보겠고요. OCI는 어저께 그런 이벤트 속에서도 좀 어제 약세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어저께 삼성그룹의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입김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반영 못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또한 웅진에너지도 어저께 오히려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던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한 풍력 관련주 관련돼서 CS윈드 같은 경우도 어저께 좀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어저께 상승을 향해서 사시던 분들은 오늘 좀 손실 구간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 관해서 보실 때 유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죠? 유가가 고유가기 때문에 그 대신에 대체 에너지로 나는 전기차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인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가가 상당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42달러부터 지금으로 배럴당 5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좀긴 관점으로 보면 예상보다 유가는 아직까지 좀 저유가 부분을 우리가 보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오일 비롯해서 예상보다 어려워지겠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넘어섰고요. 최근 들어서는 약 50달러 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저유가로 봐야 될지 고유가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골드만삭스에서 바라볼 때는 2018년, 즉 내년에도 아마 50달러 내에서 60달러 내에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유가가 지금보다 상승한, 그러니까 배럴당 60달러, 70달러, 8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상 아무리 정부가 투자한다라도 하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자금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관련주가 예상보다 둔감하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정부 정책 기대감이 결국 단말에까지, 즉 재생이나 이런 태양광까지 관련까지 올라가기에는 내년 초까지 정부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세지 않은 이상 예상보다 좀 둔감하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